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여러분들 블랙핑크의 제니 아시죠? It's going solo. 제니 씨가 광고하는 에어베이크드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자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이용. 에어베이크드 과자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 가지 음식과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총 4가지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따라해봐. 에어베이크드 사워크림 어니언 맛.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겨우 홈파티 느낌이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맥주도 준비했습니다. 에어베이크드 과자는 에어공법으로 기존 감자칩보다 60% 지방 함량이 낮대요. 대박이죠? 오늘은 문어도 에어프라이기로 쌍둥이로 한번 튀겨봤습니다. 그럼 에어 대 에어 한번 먹어볼게요. 자, 문어부터. 와, 에어프라이기로 요리했더니 기름이 진짜 없네. 과자 올려서. 이게 과자는 되게 바삭바삭하잖아요? 문어는 촉촉해서 두 개가 되게 잘 어울리네. 문어하고 에어베이크드. 귀엽죠? 이번엔 팝칩 과카몰리 소스. 이번엔 감바스.
새우, 마늘, 고추. 너무 맛있어. 자, 과카몰리 또띠아. 진짜 과카몰리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지방 함량이 적어서 그런지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는 느낌?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리지널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담백하고 약간 소금 후추 뿌린 맛?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되게 고소해요. 확실히 에어로 튀겨서 그런지 기름기도 없어요. 손에 기름기도 하나도 안 묻어나. 감바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사워크림. 양파 맛이 많이 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왜 감자칩 많이 땡기잖아요. 기름진 거 말고 사워크림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다른 생각 안 나. 딸기 까나페. 과일이랑 먹으니까 과자가 되게 촉촉해지네요. 팝칩. 이거 뻥튀기 맛이 난다. 약간 곡물 느낌. 곡물 과자 땡기실 땐 팝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과카몰리랑 문어.
대박. 너무 예쁜 것 같아. 홈파티 할 때 에어베이크드 위에다가 이렇게 과일이랑 치즈 올려서 먹으면 너무 보기에도 이쁘고 맛도 좋고. 참치마요 또띠아? 미쳤다리. 와, 손이 계속 가. 미쳤어. 미쳤어요. 손이 계속 가.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먹었는데 확실히 이 에어베이크드 과자가 간이 적당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푸드 페어링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네 가지 레시피로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그대로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